자, 내려오세요. 핫 자르기. 핫 옆으로. 핫핫핫이야, 슬레이야. 에이, 브롱이들. 뿌링입니다. 자, 클론드론 댄저존. 새로운 업데이트 이후로 갑옷이 생겼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더 생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이 무한모드 최고 기록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벌써부터 활쟁이가 나오면 어떡해. 헛! 도망가자. 미안해요. 자, 이번에 갑옷 모드도 업데이트 됐고 하니까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신기록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갑옷을 걸치고 나면 저에게 생명력이 몇 개는 더 생긴 것 같은 그런 형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기 어디야? 어리둥절. 맵도 업데이트 됐나? 여기 어디야? 일단 활쟁이부터 다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댕강. 자, 팀킬 해고요. 올라갔다가 활쟁이 하이. 이리 와 이놈아. 야야, 죽였고. 한 마리만 더. 와하우. 유령마 사무라이 로봇, 오늘 역사가 써진다. 자, 지금 저의 최고 기록이 23판이거든요 23번째 스테이지에서 죽고 말았었는데 이번에 이 암호도 생겼으니까 많이 갈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바로 화살 튕기기 스킬. 이제 활쟁이들이 겁나지 않는다고. 자, 갑시다. 히비야우! 저리 로봇 4마리. 이런 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옆으로 싹 비키면서 썰기. 댕강.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돼요. 얘도 옆으로 싹 비키면서 썰기. 두 마리 동시에 썰어버리려고 했는데 이놈이 감히 나이카를 벗어나? 자, 이쯤에서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뭘 할까? 많은 브롱이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갑니다. 난 초고수니까. 자, 얘들은 누구냐? 쩌리 로봇 네 마리인데 통통이 있고요. 이런 거는 뭐 그냥 간단. 아예 빗나갔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병마 사무라이 로봇은 까불다 보면은 죽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쉽더라도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훗! 이렇게 치기예요. 이번에도 업그레이드 따위는 없다. 한 5판 정도까지는 업그레이드 없이 가도 되려고 그랬는데 지금 화염 계열 나왔다. 화염. 화염기사 나왔고요. 튕킬 좀 안되냐? 헛썰기? 위험해. 헛썰기예요. 튕겨버리기. 튕겨버리기. 아야 뭐야, 칼도 들고 활도 들고. 아, 페이크를 쓰다니. 이리 와. 자르기. 끝. 자, 5번째 스테이지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2는 5천 남았어? 아, 이거는 업그레이드 할걸 그랬다. 자, 괜찮아요. 요번 판만 잘 넘기고 업그레이드하면 저는 아주 강력해질 수 있다구요. 톱! 스팟! 뿅! 카바냐우! 하이! 빨갱이 로봇 별관이지. 헛! 헛! 깽깽이 다리! 깽깽이 다리! 헛! 자, 올라간다. 스파이더 트론 5000! 내가 널 기다려왔다. 바로 끝내줄게. 자! 호! 자, 이제는 스테이지 6. 6번째 단계까지 왔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한 번에 쫙쫙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머. 새로운 기술이죠. 올렸습니다. 야, 갑옷 씌어진 거 봐서 노랗게. 자, 이거는 갑옷이고요. 같은 부위에 두 대 맞지 않는 이상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머리 조심. 뚝배기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제트팩 올려주고 활 튕기는 거 한 번 더 올려주고 그다음 뭐 올릴까? 보너스 한 마리. 마지막으로. 오케이야? 자, 아머다 이놈들아. 덤벼라. 나는 갑옷을 입었다. 브링 사무라이 로봇이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자, 덤비세요. 핫 자르기. 자, 내려오세요. 핫 자르기. 핫 옆으로. 한두팩이야, 슬레이야. 아니 무슨 갑옷은 써보지도 못하고 망치에 그냥 부서지냐. 뚝배기를 맞긴 했지만 아마 갑옷이 망치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놈아! 네가 감히 날 때려! 앞으로 침착하게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허무하다. 이거 포인트 두 개 날린 거나 다름없어. 갑옷 날렸지, 목숨 날렸지. 야, 보라돌이 떴네. 얘들이 좀 야, 황금 로봇도 떴네. 까다롭지 얘들은. 하, 잠깐만 조심할게. 침착하게. 하, 매버리웃. 옆으로 매개. 하, 잘랐고요. 겨우 잘랐고. 황금 로봇부터 보낼까 얘들. 야야야, 제트스. 야야야, 정신없. 이런 일이 생기는구만 결국에. 자, 부렁이들,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활 튕기는 스킬 한 개만 올려버리고 8개 쌓아버렸습니다. 스테이지 10까지 단 한 번의 업그레이드만 하고 지금까지 왔다고요. 자,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머를 업그레이드 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뚝배기가 깨지는 바람에. 자, 지금부터 뭐 업그레이드 활 튕기는 거 다 올려버리고 파이어 소드 올려버리고 에너지 캐비티 제트팩 고우 올려버리고 크론 한 마리 생성하면서 스테이지 10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자, 너부터 가라. 자, 보내버리고. 야, 조심조심. 얘들 왜 이렇게 달렸냐. 도망가. 함정 유인 해야 되겠지. 스파이더 트론부터 잡을게요 여러분. 자, 하이, 내가 왔다. 죽어라.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뭐 쩔이라 가지고 그렇게 힘들 건 없을 것 같아 이번 스테이지는. 자, 보내버렸지. 자, 안녕. 죽어라 죽어라. 야, 활 한 방에 안 죽는 클라스인데. 오, 왜 이래, 니들 왜 이래 갑자기 무서워지냐. 아! 남아있는 건 활장인가. 가시고요. 보내버렸죠. 자, 한 마리 활튕기기 시전 빨자젠. 자, 업그레이드 또 쌓아보도록 할게요. 다이아몬드 티어네 벌써. 자, 저놈부터 잡을까. 스파이더 트론 조준 발사. 조준 발사. 아, 맞겠지 뭐. 점프. 후, 망치맨이다. 후, 시작부터 망치맨. 탱킬 안 하냐 니들. 후야, 빨갱이 망치맨. 너무나 무서운 것. 자, 배버렷. 오케이. 배버렷. 오케이. 와, 망치맨 겁나 많아. 헐! 아머가 또 망치맨한테 그냥 박살났다. 자, 이제 혹시 모르니까 보너스 한 마리 더 가겠습니다. 아, 진짜 위험한데? 야, 이거 새로운 업데이트 아머가 생기면 뭐해. 망치맨한테 그냥 가는데. 덜덜덜덜. 자, 얘들 엄청 많다. 왜 이러냐. 진정 좀 하지 얘들아. 자, 활로 침착하게 보내. 오케이. 이게 헤드샷을 해야 활로 보낼 수가 있어. 자, 다 갔다가 하! 보내버리고. 아, 도망가 도망가. 오호, 한 끗 차이였다.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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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어, 제발. 잡았고요. 야, 망치 조심할게요 여러분. 망치가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하이, 너도 잘가. 아, 겨우 깼다. 역시 한판 방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난 업그레이드를 또 모을 것이야. 목숨 한 마리 있기 때문에. 이번엔 누구냐. 황금 로봇. 자, 활 튕기기로 최대한 시전해주시고. 자, 덤벼보시지 얘들아. 팅킬 유도할게요 일단은. 자, 잘라버려. 오케이, 황금 로봇 처리했고요. 자, 활은 뒤로 튕기면서 최대한 스파이더 트론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더 트론 안녕 가라. 오케이, 잡았고. 이제 활쟁이들만 잡으면 되는데. 어, 황금 로봇 한 마리 남았구나. 보내버려. 어, 아, 뒤돌아 서 있다가 또 잡혔어 이거. 야, 또 보너스 한 마리 또 해야 돼. 와, 좀 업그레이드를 쌓으려고 했더니만 싸우면 목숨 한 마리, 싸우면 목숨 한 마리 그러고 있습니다. 잡아버리겠어! 별것도 아닌 것들이. 1대1로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16번째 스테이지까지만 좀 노 업그레이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 좀 모아가지고. 오, 뭐냐? 막다른 골목인가? 발사! 아유, 와, 안 된다! 오! 깽깽이 다리다! 큰일 났다! 까불면 안 돼! 브링어! 클론 4마리 썼어, 벌써. 실화냐? 야, 여기를 어떻게 해? 나 도망쳐야 돼, 지금. 도망칠 거야! 도망칠 거야! 날려버려 너! 자, 함정이 있는데, 저 함정은 위험해요. 일단, 한 마리 한 마리 잡자. 안 되겠다. 방법이 없다. 잡았고. 보라돌이 얘들 어떻게 잡아야 되냐? 옆으로 돌면서 잡아야지. 뭐, 어떻게, 어떻게 하기는! 옆으로 돌면서! 최대한 돌면서 잡았고요. 한 마리다. 빵치면 한 마리. 자, 얘도 돌면서 잡아야지. 뭐, 어떻게! 아. 야, 이렇게 침착하게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면 또 잡는데 왜 계속 업그레이드 포인트를 쌓을 수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업그레이드 포인트 안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저 업그레이드 못하고 죽겠어요. 자, 아머 하나 올릴게요. 지금부터는 정도를 걷자. 한땀 한땀 하던 대로 해야 되겠어. 아, 잠깐, 활 쏘면 안 되겠다. 여기는 바로 싸우겠지. 올라가자. 뭐야 이거. 오, 야, 이거 이런 거 위험한데. 자, 점프. 야, 얘들아,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활 사방에서 쏘고 있잖아. 자, 활로 튕겨서 다 보내버리는 수밖에 없어. 자, 버텨라 버텨 버텨라 버텨. 튕겨 보냈고요. 튕겨. 오케이, 보냈고. 활 튕기기 보내라. 나이스. 자, 이번엔 킥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발로 차버리는 거죠. 갑시다. 자, 활 장전. 스파이더 트론 6000이네 제발 잡아라. 스파이더 트론 잡아야 돼. 잡아. 아, 한 개 빗나갔다. 이럴 수가. 자, 망치맨들은 이쪽으로 오다가 다 죽겠지. 야, 망치맨들 함정이 안 걸리냐? 좀 걸려라. 그럼 나 간다. 아! 일어나. 브릭 일어나. 잘렸어. 역시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야, 이번에 이거 못 깨면 끝장이다. 생명도 없습니다 이제. 자, 톱니밖에 걸리면 안 돼. 큰일 나. 자, 막아. 오케이, 이런 데를 막가는 게 장땡이야. 자, 활쟁이 먼저 보내는 게 나아요. 스파이더 트론 잡으려고 하다가 끝장입니다. 자, 넘어가야 돼. 넘어가 안전하게. 날려버려. 잠깐만요, 활 튕기기. 오케이, 보냈고요. 자, 반대쪽 애들 잡아줘야 되니까. 안녕, 내가 왔다. 핫. 자, 반대쪽 한 마리만 더. 활쟁이 한 마리만 더. 튕겨. 사요나라. 어, 뭐야, 스파이더 트론 어디 갔어? 야, 밑에 갔냐? 이거 또 밑에 가면 또 잡기 까다로운데. 활로 잡아줘야 되겠구만. 한조 각이다. 한조 각. 오케이. 이게 바로 한조 각. 자, 마지막 클론. 이제 난 죽으면 끝장이야. 초고도 집중 모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기록 깨야 됩니다. 황금맨들이다. 큰일났다. 화염이다. 화염. 화염맨들. 황금이란다. 화염이지 얘들.
자, 침착하게 팔을 다 튕기면서 튕겨버려. 자, 도망가고. 오케이. 이 애들이 활도 썼다가 칼도 썼다가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돼버려. 죽을 거고요. 어, 니들 팅킬도 안 하냐? 팔 쏴보시지? 팔 쏴보시지? 팔 쏴보시지? 오 마이 갓! 안 죽어도 될 부분에 항상 죽는다니까. 야, 너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냐? 일로 와. 어, 뭐야, 활 튕기기. 나이스 샷. 방금 활 튕기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최고 기록은 물 건너 갔기. 부롱이님들, 비록 최고 기록은 실패했지만 이 도전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 이번에 갑옷 시스템 새로 생기면서 이게 얼마나 효과 있을까 생각했는데 개뿔. 아, 그거 말고도 지금 랜덤 업그레이드 챌린지도 남았는데 아, 요 녀석들 언제 정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이 도전은 계속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딸랑딸랑 알람 버튼, 깨물 채널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 짜이젠 나하.